말씀을 보면서 정말 한 손에 복음 들
들고 한 손에는 사람을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늘 말로 듣고 또 나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진짜로 행위로 저희가 또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 때 되게 소중한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좀 더 크게 보일 것 같고요. 저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또 저희가 또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워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어려워서 잘 못했는데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하고 사랑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씀이 그 다음에 있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뭔가 해라.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과의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밥을 하루 종일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집에 데려가서 죽을 사주게 됐어요. 그래서 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얘가 또 막 배가 아파서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병원에 예약이 너무 돼 있어서 못했다고 그래서 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손을 얹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사랑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느껴지고 또 행동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참 좋았습니다. 저는 겸손 제가 방학 때마다 신앙사적으로 막 고전을 계속 쭉 읽어나가고 신앙에 대한 과거에 상대들이 쌓았던 그런 많은 지식들과 그런 교훈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해보니 이런 지식들이 나에게 쌓임을 있어서 내가 오히려 겸손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지식을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분들이나 아니 선생님들이 그러한 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경홀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완악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를 받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선한 심판이 아니니 우리 눈을 들어가라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것이 성령도 우리의 안을 보시사니 우리가 바다에 기다려야 하였으나 그 성령이 바라서는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자 또 그대로 부르심을 주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여 선생님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9절 다 같이 읽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강의가 필요 없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힘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머리 좋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꼭 빼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영적인 그 싸움의 한복판이 있을 때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열면서 강의를 하면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전반적인 포인트를 다 설명한 다음에 중요한 것만 시간 되면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제1장에서 바울의 성령이 제1장에서 분명한 제가 만든 그 하나의 신학적 용어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영어로 제가 만들 건데 크리스톨로지컬 니마톨로지 그렇게 한 단어를 제가 하나 썼어요. 그거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여기 번역에 기독론적 성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톨로지컬 그럼 기독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고 쉽게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사역하는 영역이 어딘가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의 역사이시잖아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 수용가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결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삶 속에 성결하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나, Origin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 성령의 사역의 시작은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결함이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실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 육신으로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을 하신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 사역의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떠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틀린 거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미국에서 그 여성 신학자들이 해방 신학자들 이단으로 나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가는 여성 해방 신학자들이 성령은 구약에서 여성으로 하고 히라고에서 성령은 사실 히라고에는 토프뇨마니까 중성인데 구약에서 호크마가 여성으로 이름한다고 여신 숭배의 하나의 모습으로 성령을 이해하려는 잘못된 풍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는 아무 별개로 그건 착각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령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정은경이라는 여성 해방신학자가 막 구설하면서 영이시 오시옵소서 영이시 오라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틀린 그 영에 대한 이해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일체 한 위로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이 어디서 나오시는가? 어떤 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결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은 절대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걸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건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의 목적. 그럼 성령의 사역 아까 그 두 번째 이야기한 건 조금 겹칠 것 같지만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뭔가?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역이 의롭다게 하시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심을 받는다. 그 의롭다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역, 그리스도의 사역의 참 성령의 사역의 영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역의 특징, 성결케 하신 성령의 사역의 기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사역의 목적,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로마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정리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쭉 분석했어요. 분석하는 제일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심을 받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뽑으라면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복음이 어디에 나오는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2장 4절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역의 그 모든 그 특징을 내가 말하면서 제일 핵심은 성령의 사역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를,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성령 그러는데, 그럼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경 전체, 구약, 신구약 전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가르치심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령의 그 캐릭터, 성령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성령은 신비롭게 막 어떤 은사를 줘서 따뜻한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참 오해예요. 성령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성령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할 때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수업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단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신약 용어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 한번 찾아봐요.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17, 18절. 시편 103편 17, 18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야 하는 자에게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바로 은혜로우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의는 그러니 세데크라는 이것은 아까 신실하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 117편에 나와요. 지금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같은 분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7편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당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뭐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 그러고요. 신실하심은 에메드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아멘 그럴 때 바로 에메드가 아멘의 명사형이에요. 아멘은 믿습니다인데 에메드는 신실함, 믿으심, 믿을만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신실, 공의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같은 단어의 키라고 단어가 그 신약에서 쓰인 거죠.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 되시는 분,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다 이렇게 퍼즐같이 좀 각각 따로 있어요. 굉장한 힘을, 전능하신 힘을 가진 분,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굉장히 겸손한 분. 그런데 이 높은 영광과 이 낮은 이 겸손함,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전체 퍼즐이 쫙 맞춰 들어가는 그 이해를 달려있는 바로 이 두 단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까 구약의 똑같은 단어, 인자와 신실하심이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 캐리스, 진리, 알레페이아, 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바로 이 두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짜맞춰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럼 성령의 특징은 어떠실까요? 성령의 성품은 동일 본질이라는 게 삼위일체의 특징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미안합니다.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동일 본질이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서 성령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라고 그럼 여러분 뭐와 뭘로 말하겠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앞에 놓여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일에 굉장히 헷갈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양쪽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뒤에 사람의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실천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시잖아.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막 어떤 미스틱한 신비주의를 따라 행하라.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극히 신실하시고 지극히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십계명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은 또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는 걸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 이제 내가 지금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우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이 어떤 산기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26, 27절, 8장 26, 27절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탄식 소리가 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힘들어서 탄식 소리가 나고 또 모든 자연이 지금 죄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탄식 소리가 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로마서 8장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이제 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것만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와서 원하시는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기적을 했고 내가 이런 기사를 했고 뭔가 잘못 가는 티칭이니까 여러분 그 너무 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대 저런 기적을 했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조용하게 친절하게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2, 13절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5절에서 8절, 12, 13절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육신과 영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T 그래서 Total Depravity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번에 수업 마치면서 TOLIP만 이해 머리에 넣고 이해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그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게 돼요. 그걸 여러분에게 넣어드리고 싶은데 모든 세상 책이나 그 예술이나 문화나 그리고 모든 이 글들 같은 거 특히 텔레비에서 쏟아지는 그 드라마나 선전 같은 거는 I'm okay, you are okay 모든 게 다 선하고 모든 게 조금만 그 저기 더 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알게 모르게 무상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아, 너 참 멋있어 그러면 되게 입질해지고 아, 너 정말 참 스마트하네 그러면 뭐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스마트하고 느껴지고 우리 괜히 남이 뭐 한마디만 칭찬해주면 괜히 입질해지고 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육에 속한 우리, 육에 속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삶이 아닐 때까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지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Impossible. 할 수도 없습니다. Totally depraved. 전적으로 타락해서 한마디로 불능한 불능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능력이 없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참 경고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우리가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육신대로 아 그래도 나는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네. 이 죽을 것은 그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파멸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간다는 게 육신의 삶의 특징이에요. 누가 그랬나요? 여기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네. 그러니까 머리에 딱 떠오른 구절 없어요. 너희가 선한 벌을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브가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죽을까가 강해요. 정녕 죽으리라가 강해요. 정녕 죽으리라. 여기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 전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구하면서 사실 사는 것만이 영생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러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여러분 그걸 갖다 귀찮게 여기고 좀 우습게 여기고 아 이제까지 살아왔나 여러분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육신대로 욕망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매일매일 썩은 그 연어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불에 타는 그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정녕 죽을 것이로 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럼 뭔가요? 이제 명령이 와 있어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으신 말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영으로서 뭘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기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전투예요. 누가 누구와 전투하나요? 내가 내 자식과 전투를 하는데 내 죄와 전투하는데 내 육신과 전투하는데 누가 나의 우군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냥 클릭클릭하고 앉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뭐 욕망대로 지금 정말 여러분 그 인터넷만 들어가면 클릭만 그냥 뜨는 게 전부 없는 그 비디오가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 크게 났어요. 하버드 신학교 학장이 계속 포노그래피를 모으다가 그게 발각이 나서 그대로 쫓겨나가는 게 신문에 그 국제 타임즈에 다 났어요. 왜? 그 클릭 잘못했어. 계속 그 음란은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술도 중독이고 마약도 중독이고 담배도 중독이고 음란도 이 포노그래피도 중독이에요. 한번 사람이 거기 이렇게 확 걸리면 계속 중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끊어서 우리가 노인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 정욕, 그 성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막 달려가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말이 끊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서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청년의 정욕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못 박는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녀 관계 사귀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혼인의 침상을 더럽지 말라. 그 말씀은 뭔가는 너희가 자매를 거룩하게 지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결혼 전에 성교 성경에서는 그걸 가는 음란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그럼 성생활 그것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성경에는 성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르치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욕망을 따라 무절제하게 할 때 그것이 지금 나타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부부간에 이성간에 그 성생활이 물란해질 때 지금 성생활을 통해서 성병이 가장 무섭게 번지는 것이 에이즈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기만 죽나요? 그것을 딴 사람이 전염시켜서 자녀도 죽고 자손이 죽고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렇게 무서운 지금 질병이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제가 한국에 와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통계라는 게 너무 없어요. 통계라는 게 너무 부정하게 해요. 근데 오히려 WHO 같은 데서 지금 우리나라에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젊은 남자들의 성행위를 성생활하는 거를 패턴을 보니까 한국에서 2, 3차 그러면서 다 부인과 밖에 나가서 성생활을 하는데 그것뿐인가 태국 같이 외국 가서 원정을 하는데 앞으로 한국은 에이즈의 가장 위험 국가가 될 그 바로 그 선에 놓여 있다고 계속 경고하는데 그런 거는 외국의 잡지를 보면 뉴스윅이나 그런 데 나오는데 한국에는 그게 안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미국 테레비나 심지어는 루마니아 동구권에 가도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해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막 가르치고 잡지에는 안 됩니다. 텔레비에서는 이런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문만 열면 잡지만 열면 텔레비만 주면 전부 이게 모든 씬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누가 죽어가니까 청소년들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막 썩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 너무나 풍전성화 같아요. 이대로 두면
90%, 95% 술 마시는 여성, 남성, 대학생들 그대로 졸업하는, 그대로 아기를 낳는, 조금 붙이진 않아서 다 버리고 돈을 가는 거 있죠. 병원에 들리면서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미래는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 소수의 성도들에게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한국에 세워지는 그 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왜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럴 때, 저는 이 단어들, 성경에 쓰는 단어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안에, 영원한 그 정죄 안에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가정들 다 후에 베트남에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없는 우리 가정은 너무나 깜깜해서, 너무나 깜깜했다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가정 어두움 자체, 그 자체가 지옥이고 죽음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건 육신이 모든 것을 경주하는 것, 그냥 단순히 생각 떠올렸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테이션, 육의 모든 계획은 멸망, 영혼의 그 파괴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사망과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소인데 이 생명은 우리 그 뭔가 영어가 히라베에서 온 거 아세요? 주어로지 뭐 수 이런 게 다 싸워 살다가 히라베에서 온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의 생명은 그저 아 나 사람이 있구나 여기 꼬집어 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사는 거 아니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말해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모든 인텐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 몸을 쳐서 죽이면 뭘 주시는가? 영생을 지금부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저 이번에 학생들 간증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초대를 받는데, 또 하나는 성소와 기독교에 어떤 여학생이 간증문을 썼는데 너무나 뜨겁고 내롭더라고요. 저기 중간 뒷부분에 앉은 여학생인데 첫 시간부터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막 울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오는 느낌이 아, 뭐 목사님 딸인가 성도사님 딸인가 소리 들었어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빚으로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엄마가 날품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쓰러져서 암 말기가 돼서 출혈하고 죽음에 사선해서 그것도 최근에 다 일어난 자기 공부하는 과 중고등학교. 그래서 병원에서 다 보내는 거죠. 사망속으로 보내는 그 엄마를 붙들고 가족들 자기가 엄마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집이라도 하나 그냥 살 때 몸부침이 있으라고 합의원을 하고 아버지는 아무 능력 없이 온 가족들의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자기는 아르바이트에서 뭔가 학비를 벌어보려고 하다가 시험을 치러 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재수를 하고, 그런 그 중류석 잘 살던 사람이 미국 동부의 덜함이나 뉴저지에 가서 맨 땅에 손으로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무료로 들어오게 하고 무료로 기숙가 있게 하고, 그야말로 체리티 세미나였어요. 거기 다니시면서 가난해, 그러니까 여름에는 늘 책 외판을 하시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 일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 가난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영을 좇아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가난이나 온갖 이 세상의 죽음, 그 아버지 온통도 성교사니까 아버지가 대학교 사람들에게 돌아가 있었어. 그래서 형제들이 고아같이 다리랑 남아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선택이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삶,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저 적당하게 살 건지, 그건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쳐서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하나님 명령을 좇아 공의를 배우며 인자를 사랑하면 성령을 좇아 살 건지, 여러분 택하시라고 바로 이 로마서 8장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과 육의 대조를 여기서 마치는데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신비를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어떤 별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 공부하고 나서 제가 제일 덕을 봤어요. 왜? 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 오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주어진 일이 대학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뭔지 알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뭐, 유명한, 저기, 사람이 있어요. 요새 김성주, 성주 인터내셔널, 그러면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제 막내 여동생이거든요. 그게 이 여동생이 언니가 좀 착하다고 덕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가 애기를 낳아서 자기가 키워야 되겠는데, 언니 좀 키워줘. 그러면 그냥, 아, 낳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일을 뛰어나가는데, 제가 아무리 붙들라 그래도 붙들 재간이 없어요. 성주의 애기는 네가 키워야 돼. 성주의 애기는 자기 엄마가 돌봐야 돼. 사랑이 필요해. 근데 애기가 조금 크더니 엄마 나가면 빠이빠이 그러고서 엄마를 생각도 안 하고 저하고 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를 엄마 폐에서 떨어진 그 시간부터 제가 자그마치 8년을 제가 그냥 24시간 걔를 돌봤어요. 왜 내가 걔를 돌봤는가? 동창회도 안 나오고 가르치기도 안 나오고 뭐 신학교 오라고 특강 다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아, 엄마는 자기 아기를 일 때문에 못 보는데 만약 내가 그 아기를 안 돌보면 그 아기는 그야말로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폐증이 될 거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가 천재가 될 수 있고 자폐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돌보는데 중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잠시 그 우유 물이 뜨거운 물이 끓는데 아기가 유모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그 목에 몸에다 흘러버렸어요. 9개월 이제. 그래서 성주 사장은 뛰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을 듯이 울고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가시면서 너무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머님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어머님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애기는 지금 막 그냥 죽을 듯이 울고 있는데 감사해라. 네. 이 뜨거운 물이 만약 문에 흘렀으면 장님이 됐을 거고, 이 뜨거운 물이 만약 손에 흘렀으면 손이 다 붙어서 영원히 불과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피하게 하셨냐고. 가슴으로 팔로 이렇게 흘렀으니까 일체 얼굴이 보호가 되고 손이 깨끗하다고 감사해요. 지금 얘기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제일병원 가니까 제일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응급이니까 그냥 1차 치료받고 빨리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서울대학병원 가니까 새벽인데 응급실에 아무도 없어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방치가 됐는데 애기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찬송만 하시는 거예요. 찬양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얘는 죽어가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왔어요. 아, 이게 죽을지 모를 거라고. 지금 애기 20% 가상하고 50% 가상이라고. 50% 가상은 죽는다고. 근데 정말 몸살이 다 이제 다 벗겨지고 골 벗겨져서 우리 지난번 이지선이랑 우리 감정 들었죠. 저는 실감난 게 얼마나 아픈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옆에서 그 애기가 이제 살이 다 벗겨지고 없어지는데 열이 40이도 되는 열이 몇 주를 가면서 의식불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는 찬양하고 감사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돌아난다는 살이 돌아나기 시작하면서 9개월 된 아기 다 떨어져 나간 살이 돌아나면서 3개월을 그 무균실에 있었는데 퇴원해서 한 1년 반을 제가 커튼을 다 내려놓고 하루 두 번 목욕 가고 하루 네 번 드레싱 하는 걸 도와줬는데 잡스타라고 꽉 만든 옷을 입혀서 그 화상이 툭툭툭 막 살이 아무렇게나 자라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딱 주신 방향이 있었어요. 절대 감사였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그 감사로 가상 병동에서 이 아기보다 훨씬 약한 어떤 부인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막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부인이어서. 그 때문에 뭐 이런 불평하면 계속 죽어버릴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 그 문지연 양, 자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사형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우리 그 지혜도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 아기가 제가 항상 놀 때 인형을 전부 영어로 이름 붙여가지고 바이링겔을 키웠거든요. 뭐 Where are you going? Oh, I'm going on a picnic. Can I go with you? 뭐 늘 영어로 한국말을 했더니 이 아기가 찬양 때부터 바이링겔을 잘하고 또 어릴 때부터 제가 특허 잘하는 게 있거든요. 히라프를 잘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애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 재밌다고 열심히 하고 이러더니 서울 포리스쿨을 갔는데 거기서 자꾸만 무서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탁 다물고 있으니까 국민학 1학년 올려주질 않겠대요. 얘가 말을 안 하다 학교에서. 그래서 집에서 너무 말 잘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너 왜 말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 그 서울 포리스쿨 갈 때 다 영어만 하는데 자기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 실수할까 봐 안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라고. 그래서 프로베이션 1년 넣어봐주고 못하면 퇴학시키는 조건으로 1학년에 들어갔는데 걔가 서울 포리스쿨에 대통령 사람하고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로. 그리고 지금 영국가 있는데 영국에서도 또 지금 제일 좋은 학교에서 또 다른 탐을 해서 지금 왕 귀족 자녀들만 웨스트민스터에 또 이번에 제일 좋은 학교로 편입 시험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국 시험 A레벨의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혜 방학 동안 항상 몰라 티너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지혜 재림이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감사가 그 아기를 살리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영생을 사는 길인데 언제부터?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